구입하는 사람이 용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구입하는 사람은 명의자 얘기를 하면 네네.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디젤 트렁자. 디젤 영업용 개인 용달을 사려고 하면 네네. 그 구입하는 사람이 용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구입하는 사람은 명의자 얘기를 하면 네네.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아, 그래요? 단, 뭐 둘 다 없으니까 이 차를 네. 누가 운전할 건지 자격증하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등재를 해야 돼요. 직원 등재예요? 아니면 그냥 등재예요? 그냥 등재죠. 형식상 등재죠. 직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 쉽게 설명하면 보통은 아내 명의로 아내가 운전면허 없더라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명의 허가는 받을 수 있고 근로사업자를 다 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남편분은 이렇게 자격증 있고 운전면허 있으니까 기사로 등재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게요? 다른 사람 명의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를 그쪽에서도 다 꾸며주시나요? 그렇죠. 넘버를 구입하고자 하면 나는 이제 네네.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내가 실운전자를 운전을 할 거다 그러면 각각 서류만 저희가 요청하는 것만 가지고 오시면 가능해요. 아니 저희 그 아들이 네네. 그 선생님의 그 명함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어떻게 운송업 쪽으로? 네네 아들이 차가 있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차가 있는데 큰 아들이 그걸 운송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그 집사람으로 와갖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아 명의 변경을 해서요? 네네네. 그게 가능한 건지.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이 돼 있네요. 그럼요. 네, 그렇게 가능해요. 명의 변경해서. 아, 어차피 사업자는 집사람 앞으로 내면 되는 거고요? 네, 다시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화물 복지카드, 우리 유류 보조금 네네, 받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새로 만들고 네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하고 이제 뭐 사업자 통장하고 뭐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명의는 아들분으로 돼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 뭐 차하고 넘버를 사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명의 변경을 하면 다시 뭐 취등록세나 이런 거 다시 내고 그렇죠, 그렇죠. 재등록해서 그렇게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상에는. 그럼 차값하고 번호값하고 이렇게 다 몰아서 이제 취등록세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번호판은 내는 건 아니고 차만 정해서 차 아. 취등록세만 내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 해봐서 의뢰할게요. 예, 지역이 어디시죠? 지역이 시흥이에요. 아 가까우시네요. 네네. 네, 저희 사무실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통화 끝나면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네.